난 유배라고 함. 올. 지금 고음이 안 됩니다. 아이 줄배다. 네, 지금 뭐더라? 약간 몸살에 약간 목감기가 가지고 감기에 또 걸리게 될 줄이야. 해서 지금 뭐더라? 고음을 하면 정말 이제 제3의 언어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고음을 안 올리도록 하겠고요. 고음을 올려야지 재밌는. 네,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. 해서 5년째 영상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복주면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요. 뭐 복주면 영상을 찍어도 이제 8개를 찍은 상황이고요.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사실상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컴퓨터로 그 뭐시기 뭐더냐 그 광고 뭐 그시기 하는 걸 하는데요. 그거라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뭐 드릴 수도 있는데. 근데 지금 컴퓨터가 안 켜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더라? 만약에 카페를 만들어주신다, 그 제가 부탁했던 대로 만들어주신다는데, 컴퓨터가 언제 고칠지 모르겠어요. 심각한 컨디션이라가지고. 아버지도 지금 일단 고치긴 하겠다는데, 내일 안에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렇게 모를 정도이고요. 어쨌든, 카드를 소개할까 합니다. 더러워! 카오스 넘버 아저씨 뭐 기미파베 쉐리아 갈라 뭐야 이게. 어둠 속성에 기계적 액시지효과 몬스터 공격력 2500 수비력 1500입니다. 2500밖에 안 되다니. 레벨 9가 3개나 들어가는데 레벨 9 몬스터가 3개나 들어가고요. 한탄 한번 이 카드의 액시지브 소재난을 제거하고 상대 피드에 카드를 선택하고 발동할 수 있다. 선택한 카드를 파괴한다. 파괴한 카드가 몬스터였을 경우 그 몬스터의 원래 공격만큼 데미지를 상대를 피해 준다. 기미파피 시리얼 킬러. 그러니까 이제 상대 피드의 카단열을 파괴하면 마음을 파괴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몬스터를 파괴하면 그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쓸수 있는 그러니까 뭐 거의 고문이죠 뭐.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선택권이 좀 많다는 겁니다. 이제 마법 그냥 이제 사이클론처럼 이제 마음을 파괴시키는 공격이 될수 있으면서 아니면 이제 아 근데 이제 내 턴밖에 못 발동하겠구나. 아니네? 아니구나. 내 턴밖에 못 발동하는구나.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뭐더라 사이클론이라고 해야 하나? 아 그래 나이트 샤는 그 대신에 그 발동이 안 되잖아. 그냥 이제 그냥 파괴시킬 수 있는 효과를 쓸수 있지만 그래 마법 제거 올크.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몬스터를 지정시켜서 데미지까지 줄수 있는 그런 몬스터 됩니다. 단점은 몬스터 공격력이 영이 망한다는 거죠. 네 그런 카드였고요. 더러우 오 왕가의 골짜기 네크로벨리 필드만 워카드고요. 필드의 묘지기의 이름부터 몬스터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500포인트 올립니다. 또한 묘지에서 카드가 효과를 미치는 마법 함정 효과 몬스터의 효과는 부여되며 서로 묘지에서 카드를 게임에서 제어할 수 없다는 카드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게 골짜기 네크로벨리에 헷갈렸던 게 이제 묘지에서 특수화는 못하는 건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이제 죽소가 묘지에서 특수화시킬 때그 몬스터에 지정을 시켜요. 그래서 이제 그 특수환에 맞는 거였는데 특수환을 이제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특수환을 못하는 거였는데 저는 특수환을 맞는 줄 알았어요. 나는 왜 그렇게 헷갈리고 있었을까? 네, 어쨌든 이제 효과를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제어도 못하게 하는 카드입니다.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은 뭐 카드를 게임에서 제어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그걸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카오스 덱이 이 덱을 만난 맛이 엿이 된다는 겁니다. 아주 큰 엿을 먹게 되는 거죠. 100점 연 그거. 어쨌든 다음 카드입니다. 더러우 오늘은 필드마법 때인가?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라는 이제 필드마법 카드고요. 이 카드의 카드명은 바다로서 취급한다. 폐하 피드의 물속성 몬스터 레벨이 한개 적어진다. 오 3액시즌 아니면 그러니까 레벨 1 다운 액시즌하기 편하겠네요. 피드의 물속성 몬스터의 공격과 수비력 포인트를 200포인트 올린다.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취급하는 이유가 이제 옛날 카드 보면 이제 바다로 취급해서 이제 효과를 발동시키는 몬스터들이 가끔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카드들 이제 했을 때그 카드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제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가 되는 거고요. 레벨 1을 내리는 것으로 이제 레벨이 한칸 그러니까 이제 물 속성 레벨 몬스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레벨 5짜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속성 몬스터가 있으면 이제 레벨 아틀란티스 때문에 레벨이 4가 돼서 그저께 액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전부 다물 속성 덱이라면 물속성이냐? 오케이. 물속성 덱이면 그냥 이제 전부 다 레벨 1씩 내려가지고 그냥 그런 뭐 엑싱은 뭐 그렇게 할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? 목소리 때문에 잘안 나오네. 어쨌든 그런 카드였고요. 더러우 전지면 9볼트 내가 속여지 않았나? 헷갈리네. 전지면 9볼트 비속성의 레벨 4 전지 번개 효과 몬스터 공격은 1000 수비력 1000입니다.
제가 저번에 요즘 올리는 영상에서 전지맨 덱을 좀 많이 봤을 텐데요. 이게 전지맨 효과들이 좀 대부분 좀 사기적인 게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사기적이라는 게 효과가 약간 좀 장난 아닌 게좀 많아요. 그중 하나가 전지맨 굴볼트인데요. 효과를 보시면 전지맨 굴볼트는 1 효과는 한턴한 번밖에 발동할 수 없다. 이카가 일반사와 반전사는 특성에 성공했을 때 덱에서 전지맨 몬스터를 패넣고 이카의 공격과 수비력을 배로 합니다. 자신의 엔드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. 그 이카드를 파괴한다. 전지맨 구볼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이제 가져오면서 배가 돼요. 대박이죠? 근데 이게 전지맨이 이게 특성을 잘 살린 게 구볼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더라? 건전지잖아요. 이제 건전지가 힘을 다하고 그다음에 엔드페이지 파괴되는 거예요. 즉 이제 건전지가 공격력이 배로 된다는 것에 전지 그러니까 전지에 전기를 막 배로 막 쓰다 보니까 이제 힘이 다해서 그 파괴시키는 뭐 그런 형상을 이제 시킬 수 있는 카드인데요. 재밌더라고요.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좀 재밌는 덱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맞출까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. 맨날 돈이 문제. 씨. 어쨌든 그런 카드였고요. 더라우 공신축. 이것도 사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. 아 미치겠네. 땅 속성의 레벨 4 공주주 효과 몬스터. 네 뭐더라? 땅 속성의 레벨 4. 응? 공격력 전 수백 700인 몬스터입니다. 1. 이 카드가 필드의 묘지로 네, 묘지로 보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. 덱에서 레벨 5 이상의 곤충용 몬스터를 패넣는다. 2. 이 카드가 제외되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. 덱에서 공지층 예 곤충용 몬스터를 묘지로 보낸다. 뭘? 그러니까 이제 필드에서 묘지로 보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필드에서 묘지로 보내주면 레벨 5 이상 몬스터 하나를 패넣는다는 것은 네 많이 있는 효과죠. 그런 효과고요. 아니면 이제 정룡이 이제 땅 속성을 제외시, 그러니까 암정룡이 땅 속성을 제외하잖아요. 그때 공기층을 제외시키면, 네, 곤충전 몬스터에 묘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카, 네, 좋은 카드라도 볼수 있겠죠? 뭐 그런 카드였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여섯 장인데요. 따라오. 오늘 필드 마법 데이구나. 아, 목소리. 필드 마법 카드. 여섯 몬스터 이름 몬스터가 존재할 경우, 그러니까 여섯 몬스터 이름 몬스터 공격할 때, 공격 몬스터의 공격력은 500포인트를 내린다. 시에는 안개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더라 사원 육물을 돌렸을 때도 이제 안 집었던 카드입니다. 왜냐면 효과가 안 좋아요. 멋있는 건꽤 멋있는 편인데 근데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. 게다가 이제 공격력 무조건 500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공격했을 때 공격력 500 내리는 거여가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. 네 그런 카드였고요. 갑자기 디시전이 됐어. 그 다음 카드는 네 똑같은 카드 이게 맞았군요. 네 더러우. 어라? 메타파이즈 암드 드래곤. 네, 비스스톤 힐 레벨 7이고요. 네, 7이네요. 공격이 2800 수비력 1000인 모습입니다. 활용적이네? 아, 활용적이 있었구나, 이때. 순간 존재는 환상과 같다. 그 용의 장세에 멈춰서 있다. 라고 써있는 카드, 아, 잠시만. 요 카드, 함정카드에서 본적 있어. 아하, 함정카드 그 대상이 이놈이었구먼. 아이고, 맙소사. 못 봐서 미안하다. 근데 이거 메타파이즈 암드 드래곤은 이제 뭐더라? 좀 최근에 나온 카드인 걸 알고 있는데요. 일반 몬스터 중에서. 네, 요즘 일반 몬스터 보기 정말 힘드네요. 근데 메타파이즈 암드 드래곤은 이제 뭐시기 뭐더냐? 뭐할때 쓸까요? 네, 뭐할때 쓰겠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어, 잠시만. 안 돼! 한 장을 더 소개해야 돼! 으앙! 더러워! 이씨! 벌레 새끼들! 더러워! 아싱! 올. 클리포트 아카이브 땅속성의 레벨 6. 네, 펜듈럼은 1 지정시키는 게 가능하고요. 기계적 펜듈럼 효과 몬스터 공격 2400 수백 1000인 몬스터입니다. 클리포트는 뭐제 약방 클리포트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. 1. 일단 클리포트 효과로는 1. 자신은 클리포트 몬스터밖에 특성을 할수 없다. 이 효과는 네, 무효되 네, 이 효과는 무효되지 않는다. 이런 제기랄. 2. 자신 필드의 클리포트 이름 몬스터의 공격에 300포인트 올리는 카드입니다. 아카이브 지정시키면, 뭐더라? 디스크가 공격에 3100이 되는 신기한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 카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 효과입니다. 1. 이 카드는 릴리스 없이 1번 선할 수 있다. 2. 특수소환 릴리스 없이 1번 선한 이 카드는 레벨 4가 되고, 원래 공격력은 1800이 된다. 3. 통상소환한 이 카드가 이 카드의 레벨보다 원래 레벨 또는 랭크가 낮은 몬스터, 네, 발동한 효과는 받지 않는다. 네, 이게 효과 제일 사기예요. 4. 이 카드가 릴리스 됐을 경우, 피드 몬스터장의 대상으로 발동했다. 그 몬스터를 주인의 패로 되돌린다. 클리포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클리포트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.
그중 사기 중 하나가 아카이브인데요. 아카이브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랭클 그러니까 아, 이거, 이 카드는 아크나이트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. 오직 받는 거는 비가이나 아니면 비가이는 비가이란 게 아니야 비가이는 이제 뭐더라 그런 이제 레벨 7 이상 그러니까 낮은 몬스터가 발동하는 경우에 효과를 받지 않으니까 낮은 몬스터니까 레벨 6까지는 되겠군요. 그러니까 레벨 근데 레벨 6이라도 그렇게 파괴된 효과 있던가. 그러니까 이제 비 그러니까 대표적인 실용성 있는 몬스터는 비가이나 네 화산석의 드래곤 샤크 뭐 그런 카드밖에 없네. 펠그란트는 뭐 그 효과만 무효이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를 무효면 안 좋습니다. 2,400대요.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카이브가 효과가 그렇게 효과가 사기고 재물로 받치면 이제 강탈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사기인 카드입니다. 네 그래서 클리포트에 되게 세 장 들어가죠. 4,4,8 오케이. 네 이렇게 해서 총 8장을 소개했습니다. 예 오늘은 뭔가 이제 약간 필드마가 좀 많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옛날 카드는 이제 현재 카드를 뭐 여러 가지 많이 소개했군요. 아이고 내 목소리. 네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끝. 아 잠깐만 이 목소리 이거 잠깐만 이 노래 저작권 걸리는데.